LA 총영사관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이고에도 각각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주말을 맞아 투표 열기는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용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는 신체적인 불편함이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투표소를 찾았지만 자신의 권리 행사에는 당당합니다. 네,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뽑은 사람이 한국에서. 투표를 안 하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투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꼭 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모처럼 만에 맞이한 재외투표에 참가하기 위해 휴가까지 낸 부부. 가족들에게도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저희 둘 다 회사 휴가 내고 너희들은 나중에 미국 투표를 하겠지만 엄마 아빠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의원 뽑는데 투표를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국민의 권리인 투표의 중요함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자녀를 동반한 유권자도 많았습니다. 아니 한국 시민으로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이렇게 선거로나마 네 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개설된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의 추가 투표소에는 아침부터 투표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새벽부터 뭐 기차 타고 그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 아기 둘을 데리고 오신 그 어머니도 오셔가지고 투표를 하셨고요. 이 지역 한인 유권자들은 추가 투표소가 설치돼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숫자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멀리 가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 사니까 모든 그 편리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더욱 의의가 있는. 재외선거 투표소는 LA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는 이번 주말까지만 운영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